습관은 어떻게 싸워요? 아, 이건 참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기도와, 기도와, 노래와, 그렇죠? 웃음과, 그걸 하려니 쑥스럽죠. 그러니 결국은 쑥과 싸워야 됩니다. 자, 이 쑥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속에는 그 악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있고, 또 성령, 정신님이 주는 생각을 받아가지고 항상 그 두 상반되는 생각, 내 유전자를 살게 하는 생각과 죽게 하는 생각이 어떻게 자꾸만 갈등하고, 그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두 영, 성령과 악령,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올바른 무엇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해야 된다. 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과학적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과 잡신의 선택, 성령과 악령의 선택, 그 두 영이 항상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니까 악령의 본질은 뭐예요? 자, 성령의 본질부터 합시다. 그렇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악령은 조건적, 거짓, 악.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근데 그런 놈은 절대로 관둬서는 안 된다.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게 옳아야 안 옳아요? 옳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어요. 이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라. 아니야,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결국 욕심이요, 이기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다. 이제 이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 아, 역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 이 땅의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 즉 하늘의 생각은 뭐가 뭐처럼 다르다고?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내 생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달라졌더라도 내가 옛날부터 그토록 옳다고 믿고 있던 이 조건적 사고방식이 다 어디에 배어 있어요?
우리 유전자에 배어 있죠. 그래서 유전자에 배어 있는 것을 우리 몸에 배어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 그거 받아들였는데, 이 몸에 밴 생각은 아니야, 아직도. 아직도 조건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 그런 심리 상태, 마음의 상태, 그런 영적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아시겠죠?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속에 옛날에 없던 사람이 생겨.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다. 라는 새로운 내 속에 옛날은 없었어. 내 속에는 어떤 사람밖에 없었어. 철저히 조건적. 100% 조건적이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병에 걸려서 뉴스타트를 배워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나를 병들게 했고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으로서 나를 지금 치유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면 내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버려. 몸은 옛날하고 똑같은 몸인데 내 마음은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롭게 하여. 그래서 마음은 이거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내 몸에 배어있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그런 철저히 조건적인 생각이 유전자에 배어 있단 말입니다. 생각은 유전자에 배어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 어떤 잘못된 뜻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유전자를 자꾸 그런 쪽으로 변질시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 무조건적 사랑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야,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거야.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선이야. 내가 이때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조건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뭐예요? 악이야. 그게 나를 해치려고 한 사람을 내가 복수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옳지만 하늘에서는 그거는 뭐예요? 거짓이야. 그건 옳은 게 진리가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그래서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내 속, 어디에? 내 몸에. 몸에는 선한 것이 뭐예요? 없다. 사도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무슨 적? 조건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지고,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꼭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 이게 몸에 쫙 배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미 다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 근데 이거는 내 깨달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내 유전자, 내 몸에 배 있는 조건적과 어떻게 맨날 충돌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그 충돌 얘기예요. 충돌 얘기. 그래서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이 깊어 갈수록 야, 나는 정말 뭐예요? 나는 유전적으로 이거는 정말 가망 없는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신에, 내 몸에, 내 유전자에 뭐예요?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하고 하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결국 뭐가 나와버려? 조건적인 게 나와버려. 예. 아. 이제 그 남자들은 여자하고 말싸움을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여자들은 그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특히 이제 남자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예, 젊을 때처럼 또 말이 빠릿빠릿하게 회전이 잘 안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자한테는 맨날 묵사발 당해. 그렇죠. 내 생각에는 마누라가 틀렸는데 어떻게 대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말싸움에 완전히 그냥 져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여자들이 뭐를 따질 때 남자는 아예 대꾸를 뭐예요? 안 하는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대충 다 그런 겁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왜냐면 일일이 대꾸하다 보면 묵사발 되니까. 뭐도 못 찾는다 그래. 번쩍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아예 막 뭐 얘기를 해서 아니 그 난 별론데 그러면 또 왜 별로야 뭐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아예 대응을 뭐요 안 하니. 근데 이 대응을 안 한다는 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어쨌든 성의 있게 뭐예요? 대응을 해줘야 돼. 대응이라기보다는 반응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반응을 안 해버리면 냉랭한 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또 반응을 하면 더 묵살을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사랑한다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전 미국에서 한국서 산 세월보다 미국서 산 세월이 훨씬 더 기니까, 미국 사람들이 마누라가 뭐라 그러는데 남편이 대꾸를 안 했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 미국 남편들은요, 한마디 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해야 돼. 반응 안 하면 여자들 노발 대발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여성들은 반응 안 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이제 뭐 노발대발 안 하고 지나갔지만은 미국 사람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 문화를, 근데 이제 그 미국 사람들 한 게 옳아요. 옳아. 근데 그 미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해도 그 미국식이 옳아. 성의를 보여야 돼. 그렇죠. 무시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무시하는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무시를 하고 나면 마음이 안 편해. 그러면 누구도 안 편하고 누구도 안 편해요. 양둘 다 안 편해요, 사실은. 그게 이상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뭐냐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반응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결국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 있는 그대로 나타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천사 같은 사람이 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서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선이란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어쨌든 성의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야. 그건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선이다. 그건 안 해. 도리어 뭐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어. 솔직해요, 안 해요? 아이, 솔직한 사람. 그래서 이런 영적 체험이 적은 사람들은 이 로마서 7장을, 이 장면을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석해버리냐면,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요? 만나기 전에 자기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즉, 내가 무반응으로 무시해버렸다. 그것을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맨날 한다 이거죠.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 이건 내가 아니야. 왜? 나는 그러고 싶지 않. 싶어서 안 싶었어. 안 싶었어.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는 못하고 안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해버리면 나를 이렇게 보니
그 원인이 뭐냐 이거야. 원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 내 속에 뭐가 있다? 글쎄,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기서 죄라는 말과 악령이란 말 다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뭐예요? 오라, 나는 뭐예요? 참 힘든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 철저히 조건적으로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로 구성된 내 몸. 그래서 누가 나를, 나는 누구예요? 나.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게 된 새 나, 하나님이 넣어준 새 나를 구원하겠느냐. 그럴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내가 내 몸에 있는 악령이 시킨 대로 해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뭐요? 그런 나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그런 실수를 해도 절대로 나를 뭐요? 정죄. 예. 너 지옥 가고 싶어? 뭐, 이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란 책은요, 참 정직하게 인간 내면을 잘 보여주고, 이거를 어떻게, 이 내 속에서 발생되는 이런 영적 갈등을 해결해 가느냐, 이런 것을 참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가 면역.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는, 본래는 유전자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유전자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적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유전자 프로그램. 그런데 이 유전자가 그 T세포,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나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본래부터 입력해둔 이 유전자가 변해. 변해가지고 이게 정반대로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T세포가 되어버려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만큼 인간은 변할 수 있고, 그만큼 유전자는 뭐예요? 변할 수 있어. 무엇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또 뜻보다 더 정확한 단어는 이제 뭐에 따라서? 영에 따라서입니다. 예. 예. 악령에 따라서 또는 성령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T세포를 만들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T세포 유전자가 이 악령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반대로 돌려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T세포는 더더군다나 T세포는 우리들의 이 생각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세포입니다. 이 T세포의 특징은 이 뇌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감지하는 안테나, 우리 한국말은 수용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안테나가 더 쉽죠. 그래서 뇌에서 생산돼서 피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많은 물질에 대한 안테나가 제일 많은 세포예요. 그러니까 뇌세포에서 뇌세포의 활동이 우리 몸 피 속에 있는 T세포에 시시각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는 T세포를 연구하다가 무슨 말까지 했냐고 하면 이 T세포라는 것은 뇌 쪼가리들 같다. 그 말은 그만큼 T세포와 뇌세포는 뭐예요? 긴밀히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T세포는 면역세포 아닙니까? 그래서 T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면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면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T세포만 연구한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게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T세포만 연구해가지고는 면역학이 완성될 수가 없어. 왜? 이 T세포는 항상 뭐하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네, 뇌하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연구해야 면역 T세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심리학과 면역학이 따로따로 놀았어요. 면역학자들은 T세포만 연구하고, 심리학자들은 뭐예요? 마음만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그냥 심리학만 공부하지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심리학을 공부하면 뭐도 공부해야 돼? 심리학이 몸에 영향을 미쳐. 왜 몸에 영향을 미쳐요? 몸은 뭐예요? 세포 아닙니까?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몸에,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심리학과 몸만, 그러니까 이제 몸을 연구하는 이제 학문이 생물학 아닙니까? 그렇죠? 생물학. 그러니까 옛날에는 심리학과 생물학이 서로 관계가 뭐예요? 없었어. 그런데 이게 이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탄생한 새로운 분야가 심리학은 사이콜로지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심리학이란 말이고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바이올로지거든요. 그 사이코바이올로지가 돼야 돼요. 혹은 순서를 거꾸로 해서 바이오사이콜로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옛날엔 심리학 따로 놀고 면역학 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무슨 면역학? 심리 사이코 면역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면역 체계와 우리의 뇌 활동은 서로 상호간에 밀접한 서로 떼놓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결국 여러분이 이미 배우신 대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로 딱 요약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다가 나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도록 T세포 유전자를 입력했는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병. 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병이라 그래요. 내 자신의 면역세포, 즉 T세포가 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현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병이 나는, 예.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자가 면역성 질병에는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종류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고 하면, 어떻게 결정이 되냐. 이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이지, 본질적으로 모든 수많은 종류의 자가 면역성 질병들은 다 같은 병이야. 결국 T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절을 공격하면 그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 갑상선을 공격하면 뭐예요? 갑상선염이 되고, 목은 세포를 공격해서 머리가 빠지면 원형 탈모증이 되고, 이제 상완의 경우처럼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상완의 콩팥을 공격하면 그런 신부전증이 되고. 그래서 뭐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의 병명이 달라질 뿐이지 그 병이 생기게 된 원인은 뭐예요? T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고 그 T세포 유전자가 변화됐다는 것은 결국은 T세포가 뜻에 반응했다는 거고 그 뜻은 영어로부터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 종류가 자가 면역성 질병 병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이게 그 모야모야 병도 이런 자가 면역성 원인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돼서 내 혈관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생기는 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야모야 병은 뇌 속에 있는 혈관을 T세포가 공격할 수도 있다 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도 우리가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폐고혈압이라는 병이 있어요. 폐 속에 혈관이 아주 많잖아요. 모세혈관이요. 폐라는 것은 폐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이에요? 산소와 탄산가스를 어떻게 교환하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해서 받아들여서 이제 적혈구가 그 산소를 호흡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거 폐 그림을 좀 봅시다. 자, 이게 이제 폐를 아주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요거는 기관지 하얀 거. 기관지도 쫙 뻗어있죠. 가지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맥, 폐동맥. 예.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 거는 폐정맥. 있는데, 이 끄트머리들은 안 그렸죠. 그렇죠? 이 끄트머리들은 따로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자, 예. 그래서 혈관이,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맨 끝에, 요게, 꽈리 같은 거 있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허파 꽈리라고 배웠어. 그죠. 그래서, 허파 꽈리라고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폐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폐동맥, 혈관이 모세혈관처럼 와가지고 이 폐포를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면 산소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면 우리 몸 세포에서 생긴 탄산가스를 이제 적혈구가 받아서 폐로 와가지고 탄산가스를 어떻게 내보내고 폐로 들어온 산소를 받아들이는 곳. 그러니까 폐라는 기관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치밀한 혈관 조직이 딱 그물망이 딱 되어 있죠. 자, 근데 이제 폐고혈압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어떻게 되냐면, 고혈압, 압력이 올라간다는 말은 혈관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진다는 겁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어떻게 내려가지? 그렇죠? 피가 갈 곳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 않죠. 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심장이 뭐 그렇게 밀어붙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혈관이 좁아지면 이거 산소를 많이 보내야 되겠는데 혈관은 뭐요? 너무 좁고 하니까 심장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피를 막 밀어붙여야 돼. 그래서 이제 폐 혈관에 압력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폐고혈압이라는 병이에요. 그러면 폐고혈압이라는 병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아닌데,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다가 폐동맥 자체가 뭐예요? 좁아지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자가면역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면역성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질된 T세포가 본래 나를 보호하도록 유전자에 입력된 그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결국 나를 공격하는 그런 T세포가 되었다. 그런데 그 환자의 폐고혈압 환자의 T세포는 다른 데를 공격하기보다는 해필이면 뭐예요? 이 폐혈관을 공격하면 폐혈관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또 암으로 붙고 또 염증이 생기고 또 암으로 붙고 그러면 점점 혈관 자체가 뭐예요? 염증 생겼다가 암으로 붙고 하면 뭐가 생긴다 그러나 흉터, 그렇죠? 흉터가 자꾸 생겨가지고 간에도 자꾸 염증이 생겨서 암으로 붙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
간이 쪼그라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간경화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 폐혈관들이 자꾸 좁아져서 폐동맥이 일어나 걸린 폐고혈압에 걸린다. 그래서 pulmonary hyperten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또 혈관이 공격을 받아서 자가 면역 즉 T세포에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병이 또 무슨 병이 있냐고 하면 타카야수시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이 큰 혈관, 심장으로부터 팔로 가는 혈관,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면 거기 이제 압도 올라가고 이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팔도 아주 기운이 없고 팔이 자꾸 가늘어지고 그런 병을 앓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 어떤 뜻을 그렇게 많이 품었길래 T세포가 그렇게 자기를 공격할 정도로 변질됐을까요?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가 어떤 뜻? 네? 환자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이런 병이 어떤 사람이 많이 발생하냐 하면 뭐 예외도 있습니다. 주로 여자분들 중에 여자로서 내성적이면서 착한 여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내성적이면서 착하다 그러면 속으로 뭐예요? 모든 것을 억누르고 속이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착하다고 그렇게 그런 평판을 받고 있고,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 안 걸리냐면,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다 그냥 해버리는. 상대방이야, 뭐, 죽든 말든, 하고 싶은 말, 여자들, 그런 여자들 많죠.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뭐예요? 막 세레 해버려 그냥 막 그래가지고 남자의 가슴에 뭐를 막 꽂아요. 비수를 막 꽂아놓고 그게 남자들이 얼마나 아픈 줄 압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은 크게 그렇게 아파도 울지도 않고 그런 이유가 뭐게?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아프면 되나? 뭐 이래가지고 폼 잡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아픈 거요. 아픈 거는 여자 아픈 거나 남자 아픈 거나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워낙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그렇게 비수는 꽂진 않아요. 왜? 남자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여자는 죽어버려.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여자들은 그런 말도 해놓고 금방 언제 했냐는 식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희한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해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 뭐. 그래서 그래놓고 아파 죽겠는데 이제
그러면 회복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 내가 결국 잠 못 잔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회복되기도 전에, 뭐, 여보, 극장 갈까? 이런 부인이 지난번, 오늘 이번에 안 오셨네. 예? 근데 자기는 막, 죽겠는데 부인은 시침이 딱 되고, 여보, 영화 보러 가자. 근데. 근데 저 같으면, 나는 갈 기분 안 나. 혼자 가봐. 그럴 텐데, 그분은요, 따라가준대. 참, 그 괜찮은 남편이야. 네. 그렇죠, 히? 이런 말 때는 히가 좋아요. 우리 전라도 말은 참 정감이 있어. 그렇죠, 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 자가면역 성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속으로 많이 이렇게 내면에서 참고, 억누르고, 막 화를 막 내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성격 타입이 많이 걸려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밀어붙여, 또. 그러니까 내 몸에서 느끼기에는 뭐요? 아, 이 사람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막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몸에서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죽을락 하는구나. 또,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이고 내성적이 아니라도, 막, 뭐를 하나 뭐요? 하나 꽂히면, 막 자기를 뭐요? 자기를 뭐 하는, 예? 자, 뭐라 그래요? 막, 자기를 막 학대할 정도로 막 고생을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등을 해야 되겠어, 내가. 그러면 막, 밤잠도 안 자고 뭐요? 막 잠은 막 쏟아지는데도 막 꼬집어 가면서 막 커피 마셔 가면서 막 자기를 막 그 욕심 때문에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T세포는 뜻에 반응해서 T세포는 뭐라 그럴까요? 아, 이 사람이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T세포들이 또 이제 속으로 꼭 누르고 참고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도, 나는 어떻게, 착한 며느리니까, 또 착하게 또 대꾸도 하고, 그러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산다는 게 너무너무 뭐요? 힘들어서, 자꾸 막 악령들이 뭐라 그래요? 막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아, 죽고 싶어. 이렇게 되면 그 뜻이 내 팔을 바꾸고, 그렇죠?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가지고, 결국 T세포 유전자까지, 자꾸 죽고 싶다고 하니까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T세포들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상환이를 요즘 보면 막 괴활하고
뭐 그런 게 없어. 근데 옛날에는 막 굉장히 수줍었더라고 보니까. 제가 한번 앞에 나와서 인사해. 그랬더니 안 나오려고 막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달렸어요. 너 병 걸린 게 이런 이유야. 막 쑥스럽고 막 이렇게 괴한 것 같아도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진땀을 흘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자고. 그래서 내가 그거 바꿨어. 그 참 훌륭해요 상황이. 아시겠죠? 상자 들어가는 사람들 다 훌륭한 거거든. 네. 그래가지고 전혀 재발도 안 하고. 이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또 뭐요? 또 꽁해지고 또 막 고민하고 막 이러면 또 재발할 수 있거든. 근데 전혀 그런 아주 건강하게 옛날에 성장이 느려졌잖아요. 그것도 뭐 성장 느려진 것도요. 뉴스타트하면 그거 다 쉬운 말로 일본말 하면 반가이합니다. 충분히 반가이합니다. 참 놀라워요. 하여튼 뉴스타트를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어떤 성격 유형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기 싫은 것 같다는 인상이 들어. 일일이 까다롭고 일일이 트집 잡고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무척 괴롭게 하지만. 제일 괴로운 장본인 누구요? 본인이에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까다롭게 트집 잡고, 뭐, 조금 안 되면 뭐,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남도 괴롭히면서, 자기도 괴롭히면서 계속 살면 T세포들이 점점 그렇게 변질돼. 가지고 결국 자기를 공격하는 T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자가 면역병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를 가면은 병원서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세상에. 즉 면역억제제라는 말은 면역력을 책임지고 있는 T세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억제시키는 거야. 왜? T세포가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T세포를 억제시키는 약을 줘야 공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T세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질이 됐냐는 원인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무조건 T세포 자식아 넌 막 공격하지 마. 이래서 그 약들은 이제 주로 면역 억제제인데 면역 억제제는 T세포를 죽이는 약들이 많아. 그러니까 면역이 약화돼.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면 결국 뭐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면역 억제제로 T세포를 죽여놔도 우리 몸에서는 새 T세포를 자꾸 만들어내. 그럼 새 T세포가 이제 탄생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의 뜻은 환자의 뜻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나는 T세포가 다 자가 면역적 T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좋은 영, 그렇죠? 정신을 차려라는 거지. 진선미를 받아들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고 하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고 하면, 어떤 성당에 참 좋은 총각이 있었고, 참 좋은 처녀가 있었어. 이 처녀는 그 성당에서 제일 믿음이 좋다고 평판했고, 제일 착하고, 며느리감으로, 신부감으로는 누가 봐도 최고. 근데 이제, 거기에 총각도 하나 있었는데, 집안도 좋고, 학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런데 또 서로서로 좋아해. 하면서 결혼을 못해.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총각의 엄마가 아주 고약해. 그래서 그 집에 시집을 보냈다가는 딸이 뭐요? 견딜 수 없다는 평판이 다 그 악명이 높아. 시어머니 돼서. 그러니까, 이제 처녀의 이름이 이제 안젤라인데, 안젤라 엄마가 극구 반대를 하니까 이제 결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은 또 결혼할 수가 없어. 워낙 소문이 뭐 나쁘게 나가지고 엄마 소문 때문에 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아들도 안젤라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서로 결혼 못 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던 차예요. 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안젤라가 결심을 한 거야. 엄마가 반대해도 나는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안젤라도 본래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 내가 시집 가서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니냐. 라는 이 대담한 결심을 하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시집가서 시어머니 변화시키겠다는데, 어떡할 거요? 그래서 결혼식을 탁 했는데, 패백을 탁 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변화시킨다며? 여러분, 참, 말 조심해야 돼. 그렇죠. 아니, 안젤라가 자기 엄마한테 한 얘기가 어떻게 그쪽으로 갔을까? 예? 네? 그 어떻게 그럴 수가 다 있어요? 뭐 여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 비밀 얘기를 할 때 꼭 너만 알아 그러죠. 예. 네. 그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그 말은 공개해.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엄마는 답답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했을까? 이모한테 얘기했을 거고, 이모는 또 이모 친구한테 얘기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절로 간다고. 안젤라가 눈앞이 캄캄해졌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이야.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 안 받아?
질문을 감동받지 않죠. 일일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안젤라가 포기했어, 포기. 시어머니 변화시킬 생각하지 말자. 이제 내가 막 최소한도 할 일만 하고. 그런데 막 그때까지는 막 충성을 다한 거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뭐 더 막 못되게 나오니까 막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최소한도 막 며느리로서 하고 이제 뭐 이런 과잉 충성은 안 하기로. 이제 과잉 충성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 또 뭐 열받은 게라. 아, 요것 봐라.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난리를 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픽 쓰러진 거예요. 그 중풍이 온 거예요, 중풍. 중풍이 왔는데 어디에 왔냐면 이제 왼쪽 뇌에 와가지고 왼쪽 뇌에 그 언어 중추라는 게 있어요. 말하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반신불수도 됐지만, 말을 못하는 거야, 이제. 말하면 막, 이렇게 막. 근데 시어머니는 이거 누구 때문에 중풍 걸렸다고 생각해. 며느리 때. 자, 이제 이렇게 되니, 반신불수가 되니, 이 시어머니 모시기가 보통 일이 뭐예요? 아니잖아요. 차,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떠먹여야 되고 이제 목욕도 시켜야 되고, 예. 이거는 그 요즘처럼 뭐 다 요양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예.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죽을 지경이야. 이제 잠도 못 자고. 근데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죽을 떠먹였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좀 흐른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이렇게 닦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밉다고 안젤라 손을 이렇게 꽉 누른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가 막 응급결에 시어머니 뺨 딱 들어. 너무 크게 웃는 여자들은 수상합니다. 아시겠죠? 예. 뭐, 큰일 난 게 이제, 뭐, 시어머니들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탄로는 안 나. 그래서 왜? 시어머니 말 못하니까. 그래서 안젤라는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한테 죄송한 거야. 자기가 뭐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도 취소해 버리고 거기다 이제는 뭐요? 뺨따구까지 때렸으니 이제는 뭐 하나님 앞에 면목 있어 없어? 면목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는 마음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제가 그러니까 안젤라 착하니까 이제 시어머니 중풍 걸린 것도 다 자기 뭐예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옛날처럼 할 테니까 자기를 용서해 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 자기가 이런 자기가 잘못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돼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벌 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뭐요? 벌 받아 마땅해. 마땅을 내렸으니까. 네. 벌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은 그 옳은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죠.
예, 그래, 그 틀린 생각이라 그래야 돼. 이 세상에서는 옳은 생각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근데 이제 안젤라는 그거 모르는 거라.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 벌 줄 거다, 벌 줄 거다 생각하니까 또 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T세포들이 안에서 회의를 한 거야. 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협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관절 좀 시작한 거예요. 관절이 팅팅 붓고 막 아프고 완전 걷지도 못하고 이러니 벌도 받고 또 시어머니를 더 이상 뭐요 간호할 수도 없이 돼가지고 이제 일석이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놀란 거야. 남편은 그냥 과로해서 그런 줄 알고. 근데 뭐, 아무한테도 안젤라는 말 못 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이 돈도 많아, 그 남편 집이. 그래서 뭐, 그래서 그 관절염이 발생했는데, 그게 나으려면 어떻게 되어놨는 거요? 예. 그게 영적으로 해결이 되어놨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데리고 이제 병원을 댕겼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간병인을 데려다 놓고, 댕기는데, 안젤라는 그 병원 가는 것도 마음이 안 편한 거라. 왜?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생긴 병인데, 지가 나아보려고 병원 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웃겨, 안 웃겨? 영적으로 웃기는 거야.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거야. 그것도 갈등. 병원 가는 것도 갈등이고, 안 가는 것도 갈등. 근데 병원에서는 뭐 면역 억제제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차도가 없으니까, 그 집이 돈이 많아. 남편이 한 달 휴가를 내가지고, 만월대로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 미국에서 최고 병원. 다 댕겨보, 다 면역 억제제 치료예요. 아하, 이게 낫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그동안 약을 먹어가지고 이제 스테로이드 얼굴이 퉁퉁 붓고 이제 부작용. 그러다가 이제 한 달이 다 이 병원 저 병원 뭐 비싼 병원 최고 병원 다 당기다가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난 거야. 그 이 사람이 뉴스타트 얘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안젤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요? 뭐, 자가 면역병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건 자가 면역병으로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시집살이를 하느냐, 시집살이 한다. 그럼 시집살이 한다 그러면 뻔할 뻔지 아니요. 그 자가 면역병의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시어머니하고 관계에 있는 것에 이제 분명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남편한테. 그 어머님 성격이 어떠냐. 뭐, 악명이 높대. 그러니, 뭐, 원인은 다 밝혀졌어요, 밝혀졌어요. 그러면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빨리 회사로 복귀해야 되는데 가버리고 안젤라 이제 남았어. 그래서 이제 안젤라하고 저하고 이제 면담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위로 차원에서 대화가 좀 술술 풀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운을 뗐죠. 그 힘든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하시기에 고생이 참 많으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술술 풀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운을 딱 뗐는데 안젤라 하는 말이 무슨 뭐라 그러냐? 아니 저희 어머님이 힘드신 분이란 거라고 그러셨어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남편이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어머 거기도 참 이상하네. 그러더니 우리 시어머니만큼 좋은 시어머니가 없대. 와 이렇게 되면 말이 통해 안 해?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뭘 도와줄 수가 없어. 왜 그랬겠어요, 안젤라가? 시어머니 욕을 했다가는 하나님이 더 큰 벌을 내릴까봐 그런 거야.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적, 가식적으로 착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해지려면, 솔직해지려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돼. 그게 조건이 붙어있으면 우리는 항상 벌 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자꾸 위선을 하게 돼. 아, 이렇게 되니까 대화와 통해 안 통해 이제. 대화 안 통해. 야, 고민이 돼요. 대화가 통해야 이게 이해를 시키고 이러면 되는데, 딱 맥혀.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이 안젤라를 도와줄 수 있는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경절을 하나 딱 생각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6장.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뛰어 넘어가지고, 하나님은 은혜를, 해자가 틀렸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어떤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우리 히터 좀 켜주세요. 내가 얇게 읽어가지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자, 은혜를 몰라도, 또 뭐라? 악해도 인자롭다. 박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야. 그 지금 안젤라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복 주고 악한 자에게는 뭐예요? 벌 준다. 자, 그래서 자기는 벌을 마땅히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를 탁 보여주니까 안젤라 깜짝 놀래가지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깜짝 눈이 둥그레져. 저 얼굴 보고 또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줄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절을 탁탁 생각나게 해줘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열두 제자와 함께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해요. 마지막 만찬인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뭐요 하고 있거든. 배반 이미 배반했어요. 예수를 팔았어. 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데, 열두 제자를 다 불렀습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두 제자와 함께 앉아졌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열두 제자와 함께 앉지 않습니다. 열한 제자. 누구 빼고? 가져 다 빼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열두 제자. 그런 유다 포함시킵니다. 이게 우리 인간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다르다 이거예요. 왜? 왜?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느끼게 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함께 앉아서 그 제가 설명했습니다. 안젤라한테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저희가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요? 팔리라.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진실, 내가 진실로라는 말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진실로, 내가 진실로를 빼고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먹을 때 이러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되면 무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다 알아. 어?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가룟 유다 예수님 같았으면 저는 진실로 안 해. 안 하고 가룟 유다 쪽을 탁 째려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거야.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이런 말이 돼버리죠. 근데 여기에 진실로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게 아니야. 가룟 유다야. 네가 그래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심히 근심하여 각각 묻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좀 줄여서. 그래서 이제 각각 예수님 접니까? 접니까? 11명이 다 물어봤어. 예수님이 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12번째 누구게? 가룟 유다가. 자, 11명이 물어봤는데 아니다 그랬으면 누구요? 자기가 확실한데. 예수님이 자기가 배반한다는 것을 안다는 게 확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시침이 딱 되고 뭐요? 접니까? 이렇게 물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했게? 볼태기. 그래 이 새끼야. 응? 이 새끼가 얼굴에 철판 깔았구나.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래, 네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를 따라서 줍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와, 이거는 뭔데? 이것은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약속했던 거 있잖아.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뭐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피. 그거를 누구에게도 마시라.
다 마시라. 너희가 다 마시라. 12명, 가론 유다도 포함했어. 이걸 이 안젤라가 보고, 아니, 가론 유다한테도 다 마시라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희가 이 포도주를 마시라. 유다야, 너는 빠져라. 예수님은 안 그랬어. 그래서 가룟 유다도 마셨어요. 마셨지만은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결국 마음이 문제지. 그렇죠. 행동으로 뭐 아무리 뭐 교회 생활을 해봐야 이 마음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젤라가 이걸 보고. 와, 가론 유다한테도 뭐예요? 죄를 사하겠다는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대. 막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자,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다. 이게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야. 아, 제 손을 잡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 울고 나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뺨 따고 때린 얘기를 해줬다. 자, 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니까, 즉 하나님 그래도 아무리 악해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모르고 하는 회개는 다 위선의 회개야. 회개 안 했다가는 국물도 없다. 이런 조건적 신앙.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안젤라가 해방돼서 안 해방돼서. 자기가 하나님 벌 주고 있다는 그 잘못된 조건적 신앙에 오로부터 해방.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뜻이 확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뇌파 바뀔까 안 바뀔까? 생체 전자파 바뀔까 안 바뀔까? 네.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파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뉴스타트도 현미밥도 먹고 막 기본 여건을 쫙 해가니까 날까 안 날까? 여러분 다 완전히 나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그 당시는 뭐 DVD 이런 것도 없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하던 시대예요. 1980년대니까. 그런데 그때는 VHS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비디오 가게 그거 큰 거 넣어서 꽂아놨다가 빼고 막 그게 VHS야. 그런데 VHS로 그거 그때 이제 미국서 3주 동안 뭐 했으니 뭐 강의 하나에 뭐 강의가 뭐 그때는 뭐 한 50 강의를 했을 제가.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막 50개를 사가지고 가보세요. 근데 안젤라가 다 사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 근데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제 어떤 상태이냐고 하면 아주 그 고약한 간병인을 만나가지고 이 간병인이 가만 보니까 이 환자가 말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으면 무조건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는 고생 바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게? 아하,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됐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벌을 받는구나.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안젤라가 탁 와서 이제 시어머니 안젤라 시어머니가 얻어맞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안젤라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 이제 지금부터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럼 막 시어머니 감동해서 안 해서 막 며느리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보고 이제 진주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말도 돌아오고 따라버렸어요. 아시겠죠? 정말 뉴스타트는 이런 거야. 아시겠죠? 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동.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악령들이요, 이 잡신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항상 이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다른 사람은 나도 너는 안 돼. 그런 마음 딱 넣어줘요. 거기에 절대로 속지를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